그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꾸는데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 꿈에 그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재산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금방 마음의 불안을 심고 공포를 심어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은 평안을 빼앗아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그냥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 세상에서 이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에 와가지고 꿈이지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 나쁜 평판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또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이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존재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꿈이지만 너무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보자기로 그 얼굴을 가진 그 형체를 이렇게 보자기를 벗겨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감추어진 얼굴이 다름 아닌 자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가 보니까, 아, 이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게 맺혀가지고요. 이 부흥이라는 두 단어하고 이 보자기로 형체를 가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게 매치가 되니까 오래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자꾸 머리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경제가 안 풀리고 더군다나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체를 알 수 없는 보자기로 그 자기 얼굴을 감춘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건 외부에 있지 않고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저를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저 자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존재가 외부의 여러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그 보자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이제 몇 주 동안 들으실 동안에 내내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야 되고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과 회복은 다른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참 슬픈 그 현상이 뭐냐? 이 비관주의. 뭐 계속 말만 하면 한국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대내고 있지만 진짜 안 되는 것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들만 보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관련해서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 사명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8절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전제가 되느냐 보니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인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꿈이 있고 인생에 목표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는 전제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면 덮어쓰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요 성경 가운데 그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보석으로 치면 이 가운데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그 복음의 액기스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7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인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고뇌하는 이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복음만 의지하는 로마서 8장에 그 승리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그 부흥 시리즈를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제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인 제 저만 바뀌면 분당 우리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실로 종이 이 부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야곱이 경험했던 이 부흥, 이 회복, 이걸 이제 우리도 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참 부러운 게요. 야곱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막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참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야곱이 귀한 것은요. 고비고비마다 야곱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의 부흥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듯이 해대던 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 축복권을 못 가득 채가지고 안달복달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기 형에서는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부작용이 생긴 겁니까?
지금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형이 자기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집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갑자기 예정에 없던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치닫는데요. 우리 중에 그런 쓸쓸한 밤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정에 없던 그런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밤이 되니까 온 사방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몸 하나 피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절망적인 야반 도주하던 그날 밤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그날 그가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경험한 첫 번째 부흥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두 번째로 경험한 부흥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서 경험한 부흥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야곱이 위기 중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앞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도피하다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넉넉한 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20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많은 은혜를 누려가지고요. 많은 재물과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2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귀향길이 오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귀향길이 오르는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일이에요.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던지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밤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야곱이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 일생 중에 가장 기뻤던 날일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가장 인생의 근심거리를 제공했던 그 문제가 풀려졌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이 야곱에게 문제가 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서 야곱이 또 한 번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야곱 일행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부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 야곱의 세 번째 부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델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야곱이 더 덧붙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면 엘 베델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베델과 엘 베델의 차이를 아시겠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그 공간을 강조한 것이라면 엘 베델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부흥을 경험한 다윗에게서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예요.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델을 원합니다. 엘 베델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복만 달라는 게 복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복만 주시는 복. 뭐 그분이 뭐 알라신이든 뭐 부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나 관심 없고 그냥 베델. 그 복만 달라는 게 복만. 그 뭐가 부흥이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가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던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요새 이 찬양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일말의 가책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지고 제가 누리고 가겠사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딱 신앙 행태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시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든 말든 그저 내 한 교회 잘 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은퇴하고 노망될까 보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내가 개척한 교회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내 지분을 누리고 내 그렇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정말 하나님 한때는 제가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역할이 다 끝나면 고통당하지 않고 바람처럼 아버지 내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가평에 대한 이제 사명이 생기고부터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흥은요 베델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 저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부흥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부흥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일에도 강조했고 또 강조하고 앞으로 또 강조할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면 부흥이고요. 인간이 주도하면 그 사이비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야곱의 선언이 있기 바로 전에 뭔 일이 있었나, 그 앞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하기 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게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야곱의 일생을 쭉 정리해 보면은 요약하면 이 싸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자아하고 그런 야곱을 쳐서 복종시켜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선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야곱의 자아와의 싸움, 이게 야곱의 일생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서 1장에서 참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요나서 1장은요 두 그러나의 대결이에요. 두 그러나. 첫 번째 나오는 그러나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 자아의 못된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와 또 다른 한 그러나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생략해 버렸는데 원어로 보면 이 4절은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걸 왜 생략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4장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요나서 1장은요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와 그 4절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대결, 이게 요나서 1장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이건 우리 개인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끝간데 없이 반항하기를 원하는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못된 그러나와 내 못된 그러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못된 그러나의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대결해서 하나님이 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서른 살 때 빨리 제가 하나님 뜻을 보고 항복하고 뭐 미국 시민권이고 뭐고 뭐 비즈니스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방 두 개 들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서른 살 이후로 내 인생에서 여러분 갈등이란 게 없습니다. 혼미함이란 없습니다. 50 넘어가면서 요즘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교회 커져서 전성기가 아니에요. 내 내면 세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내면 세계가 너무 질서,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분리개척 이런저런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인생의 순풍이 뭐냐, 하나님의 그러나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에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내 자아의 그러나를 굴복시켜버리니까 내 인생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쭉 그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혼돈과 고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빚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빠진 한 인생 야곱을 어떤 빛의 세계로 그를 인도해 주시느냐,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선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에 있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성,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혼미한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찬수라는 이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이시는 이 수고, 그 정성, 이 같은 원리들, 같은 원리.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부흥인지 아십니까? 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빚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어나 베델록 돌아가자 선포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더 이상 인생에 혼미가 없고 공허함이 없고 혼란이 없는 빚어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맛보고 감격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흥과 관련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고난의 광야예요. 이 묵상과 침묵이 필요한 고난의 광야. 이게 부흥을 만드는 또 한 요소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요셉의, 야곱의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가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부흥의 모든 공통점은 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다 광야예요. 다 홀로예요. 비참할 때예요.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예요. 야뽕나루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이게 재료가 되어서 부흥을 맛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부흥이라 그러면 다 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요소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과 관계되는 거 다 막 운동성 막 액티브한 거, 부흥에 그러면 평소에는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도 부흥회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평소에 조용히 설교 듣는 사람도 부흥회 때는 막 아멘 아멘 이런 게 좀 우리 몸에 익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부흥 그러면 굉장히 동적인 걸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부흥의 출발은요, 다 정적이에요. 광야예요. 고독이에요. 침묵이에요. 묵상이에요. 도널드 맥클로우가 쓴 책인데요, 광야를 지나는 법, 이 책에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참 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낮이라고 뭐 눈으로 그냥 뭐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전부 뭐 그 뭐 별 필요 없는 것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이 낮에 보입니까? 진짜 멀리 있는 건 밤에 보이는 거예요. 불 끌 때 보여지는 게 별 아닙니까? 인생에 밤이 왔습니까?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자꾸 자려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베개를 적치세요? 별을 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 지금 그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뭐예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최근에 그 신간 서적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아직 제가 이 책을 이제 구입을 안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제목만큼은 격하게 동의합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사실은 제가 이걸 금요일 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다가
날씨 너무 추운데 이 택배 아저씨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날 풀리면 주문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뭘 말하고 싶은지 뭐 책 안 사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고독해야? 인생의 밤을 맞아야? 외로워야?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라고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러는데, 저에게 그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꼭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여길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 복음을 전하느라 800km를 이제 그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길을 이제 순례길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 800km는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걸어가지고 한 달 걸리는 거리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40일 걸릴 거예요. 저는 죽기 전에 40일 그 가족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후배랑 같이 가는 것도 저 혼자 가기로 원합니다. 40일 침묵하며 고독하며 그 순례길을 한번 걸어가는 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이 안식년이거든요. 내가 이번 안식년에 오면은 한번 내가 행하지라 그랬는데 지금 교회적으로 막 부흥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락방이 이제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안식년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설교 준비가 어려우면 아 지금 안식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지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나게 부흥을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한 10월 달까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1월 달쯤에 이제 갈 수 있으려나 한 두 달 제가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그 산티아고를 지금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10월 전에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한 축복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격하게 고독한 길 격하게 외로운 길 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과 관련한 이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옛날 처음 베델에서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던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5장 14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요 개척 초기에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학교가 공간을 다 쓰니까 뭐 모임도 안 되고 행사도 못하고 지금 모태 신앙인으로 이 달력에 빨간 건 다 교회 행사였거든요. 제가 학교 교회 청소년 시절에는 3월 1일 등반대회 4월 5일 이웃교회와 친선 탁구대회 5월 5일 또 무선대회 체육대회 그렇게 다 했는데 학교를 빌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오해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목회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야 이찬수 목사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근무를 안 하고 학교를 빌렸다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의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저 건물을 안 짓겠다는 말 평생에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뭐 건물 지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굳이 뭐 안 짓겠다는 말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갈 데가 없어서 학교로 와서 있어 보니까 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게 하나님 우리는 학교를 빌렸으니까 행사도 못하고 단합대회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다 걸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쁘신 일인가 봐요. 제가 14년 분당 우리 개척하고 뼈저리게 경험한 거 교회가요
체육대회 안 해도 괜찮고요. 단합대회 안 해도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면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까? 이게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떤 분의 항변은 옳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15분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나마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건요, 그분이 오늘 15분 늦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 또 15분 늦게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15분 늦게 드리면서 그게 습관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각이 없는 그날이 올까요? 한번 예배의 인생을 거는 그날이 올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이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맛보게 될까요? 이걸 맛보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세겜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세겜이 더 좋아 보입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창세기 35장 3절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구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자기에 얼굴을 감춘 건 흉악한 어떤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부흥을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이 부르는 이 노래 가사를 되뇌어야 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찬양 155번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저 내 손에 들려지는 복, 내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여기에 시선이 머물다가 이 시선이 엘 베델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 이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야곱처럼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꾸게 하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야와 같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모든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깊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 여러분 혹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계속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이 안 풀리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대시는 부흥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까? 빨리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요. 잊어버렸던 내 은혜 받았던 그 기쁨,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셨던가, 그 베델로 돌아가야 돼. 베델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아버지, 내 시선이 주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무슨 일로 두려우세요?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무엇이 부엉입니까?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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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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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갈망합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이 초라한 돌베개 자리가 부흥의 아버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 나루에서 아버지 형제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맛보는 아버지 도구가 되었던 야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온 가족이 멸종되는 멸절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재료가 되어 부흥을 맛보게 되었던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자 부흥을 맛보았던 야곱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 이 부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잊고 있었던 가장 아프고 가장 상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내 인생의 내 영적인 추억 베델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부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